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수고에도 우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설교 절반을 했으니까 저는 나머지 반만 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예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그 가운데 가득 담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갈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신앙은요, 지금 예수님 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창세 때부터 예정된 것, 예비된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부활신앙의 사례를 보여주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창세기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차원 높은 부활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부활신앙을 우리 갖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런 믿음에 이를 때에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자, 세상에서 보면은요,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경험의 길과 이성의 길을 얘기해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다, 혹은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에 의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신비한 응답을 받았다든가,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든가,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이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신앙에 이르기까지 경험이 축적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죠. 사람이 과연 죽는다고, 죽음으로 끝나면 이 세상은 공정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받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의문점을 가집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합니다. 이것이 과연 마땅한가? 그러다가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맞아,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이길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맞구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두가 심판을 이뤘다면 예수님이 그 아담의 죄를 씻어서 모두가 의롭게 됐다는 것, 이게 논리적으로 맞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늘 일관성 있는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샘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볼 때에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요, 이런 성경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귀한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렀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요, 로마 4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100살, 사라가 90세 때 이미 생산 기능은 멈추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의 가정에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몸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더 중요한 시험의 단계를 이르게 되죠. 유일한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대를 이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잡아서 드리라, 즉 번제물로 죽여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에 있는 이상한 우상 종교나 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생각해 보겠는데 아무리 해도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럴 뿐이 아닌데 생각하다가 그는 이성적인 두뇌를 작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아이를 드리라고 하시면, 죽이라고 하시면 이 아이를 죽은 가운데서도 달리 살리실 것이 하나님 아닌가, 그는 그런 두뇌를 작동시켰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 19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의 이성적으로 보니까 다시 살리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도, 무엇보다도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의 신앙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믿음이 좋아졌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는 믿음의 장애를 극복해서 그 단계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어서 차근차근 올라간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에 자기가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참 17장 10절 재미있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엎드려 웃으며 안 보이게 웃었어요. 그럼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도 비슷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라의 반응도 나옵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조금 나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 엎드려 웃었고 동일한 건 안 보이게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웃었지 그랬습니다. 안 웃었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유머러시한 게 이 아들 이름은 이삭이다 그러셨어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속으로 안 보이게 웃었지, 아이고 죄송해라 하는 마음 하나. 또 하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결국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지, 아이 기뻐라.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뛰어넘어서 믿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믿음이 생겼으면 그때부터 승승장구 믿음으로 늘 살았습니까? 아직 늘 다 장애를 딛고 일어났어야 된다니까요.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의 수행 과정에 어떤 단계를 거쳤습니까? 창세기 22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서 3일 동안 길을 간 겁니다. 사흘길. 이 사흘길의 기간 동안에 어떤 대화가 왔는지, 어떤 묵상이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서 그 아들 이삭을 수없이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랬을 거예요. 맞나 틀리나 늘 반복했을 거예요. 이 사흘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이미 이삭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사흘이 참 재미있죠. 예수님도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 동안 미동도 없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현장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믿었습니까? 자, 올라갈 때 종들을 그 아래 내려놓고서 한 말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셨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심한 거예요. 나는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 던져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의 모든 짐을 내게 다 부으신 후에 내가 그 죄의 짐을 지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신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심정 같았을 겁니다. 능치 못할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처음에는 회의했겠죠. 하지만 점점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전적으로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은 여러 환난과 어려움, 고난 만납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믿음 없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날 어떻게 바꾸고 연단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체험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도 위함입니다. 우리가 의로 여기심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외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도록 그를 격려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미 예언하듯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만 아니라 무덤을 문을 열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불의했던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후버 댐에 가면은요 지금도 세계 최대의 댐 중에 하나인데 사막에 세운 댐이에요. 댐 앞에 큰 게시판이 있다고 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이름은 그 댐을 짓다가 죽은 희생자들의 명단입니다. 그 명단이 쭉 나와 있고 그 끝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죽었는가? 이 사막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메마른 땅이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아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다시 강이 흐르고 꽃이 피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그 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